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장을 모시고 또 강철한 TV의 운영자로 계십니다. 모시고 오늘 이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저항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푸른색 옷을 딱 입으시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스포티하게 보이네요. 날씨도 좀 추워지고 해서요. 예. 예, 좀 편하게 입었습니다. 예. 이게 텔레비전 나올 때는 약간 단색을 입으시면 훨씬 더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오늘은 또 제가 약간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지난번에는 두 사람만 나왔는데 오늘은 또좀 배워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또 이렇게 그강 대표님만 전체가 다또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계시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트럼프하고 바이든 미국 대선 보셨죠? 예, 지금 뭐 한창 보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몇년 계셨습니까? 제가 한 1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11년이면은 이제 되게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되면 그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걸좀 이렇게 알수 있을 텐데, 이번 그 예. 기자 입장에서 이번 승부 보면 어떤 개인적으로 뭐 다른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 계시겠죠? 어떻습니까? 아, 제가 이제 그 한국 내에서의 선거도 물론이지만 예. 미국의 선거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누가 돼도 북한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그게 뭐 거의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은 뭐 쓰진 않았는데 이번 선거만큼은 그야말로 누가 될지 정말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뭐좀더 알지 모르겠지만 대북 문제만 볼때이 트럼프가 이제 집권 초기 때 2기로 넘어갈 때 김정은에게 바로 뭐 어떤 그런 제대로 할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속아 넘어갈지 이게 지금 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 정권이 목을 조이는 거는 바이든 후보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누가 될지 참뭐 지켜보고 있고 아마 북한의 김정은도 엄청나게 지금 긴장하고 누가 되는지 한번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김여정을 통해서 협상 카드를 아마 새롭게 제시된 것 같고 그 톱다운 방식을 좀 구체적으로 미국한테 아마 이제 제시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한테 당장 위협이 되는 게 ICBM이기 때문에 그 ICBM을 이제 뭐 총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가지고 미국과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거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낼수 있다는 그런 표면상의 어떤 그런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 협상에 응할 경우에 북한 문제는 더 어렵게 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냥 바이든과 같은 사람이 이제 좀 강경하게 북한을 좀더 이제 조이면 훨씬 더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속내를 알수 없기 때문에 이제 협상을 지금까지는 이제 김정은을 이용해서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뭔가 활용을 했다면 재선을 한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생각을 바꿔서 그야말로 김정은을 더 때려잡는 식으로 나간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가 보건대는 북한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선 전국이 가까워 오면서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상당히 그런 그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바이든 후보하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TV 토론을 하면서 그 바이든 후보가 김정은에게 그 악당이라는 말을 막 했습니다. 그게 막그 아주 욕을 했죠. 완전히.
욕을 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욕할 때는 북한이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존엄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북한은 반드시 그걸 욕으로서 대답을 하는데,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그 김정은을 세 차례나 막 악당으로 막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꾹 참았습니다, 김정은이. 그래서 아마 바이든 후보가 될 경우에 바로 자기한테 뭔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바이든 후보의 그런 김정은에 대한 욕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참는 거 보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김정은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이걸 제가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거 가까이 오면서는 조금 이렇게 자제한 것은 사실이죠. 좀 그렇죠. 조심하고. 가급적이면 미국의 어떤 그런 그 성질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그 10월 10일 당창건 그 행사 때에는 요란하게 하긴 했는데, 이건 아마 북한의 내부용인 것 같습니다. 내부. 내부가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어떤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내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 대외적인 도발은 거의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결과를 놓고 어떻게 하나 미국과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북한 정권의 그런 전략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이렇게 모든 게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하겠지만 의외로 좀 트럼프 후보가 선전하죠. 지금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이기고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예. 아마 이제 저게 그 우편 투표. 투표, 그게 변수가 될것 같긴 한데요. 뭐 한 1억 명 정도가 예. 우편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게 또한 또 엄청나게 또 변수가 될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또좀더 결과를 봐야 될지 예.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이 보면서 뭐 민주주의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참그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지식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리더의 수준이 형편없을 경우에 그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은 있지만, 투표를 통해서 그걸 제어할 수 있고 또 다른 권력이 그걸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민주주의 체제만큼 더한 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잘 됐은 체제는 없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지는 것은 참 민주주의 체제를 위한 일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있어, 대한민국은 예. 지금 부정선거 이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그이 문재인 정부 지금 하는 거로 봐서는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정권이 이거 뻔뻔함으로 봐서는 뭐 그런 걸 하고도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그 사람들이 진짜 결백하다면 진짜 다 까발기고 국민에게 다 평가를 받는 게 사실 옳은 건데, 이게 지금 뭐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다고 해서 계속 지금 자기 멋대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가 진실이고 뭐가 정인지 진짜 거의 뭐알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대전에서 활동하는 그 김소현 변호사, 예. 김소현 변호사하고 이렇게 대담하는데 행사 사건을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그 예. 행사 사건을 다뤄보면은 인간은 극한치까지 사악한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행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역사적 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은 뭐 사람은 그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또 자기 정파의 이익을 도움이 될수 있으면 마지막 수단까지 다할수 있는 게 인간이구나. 그 옛날에 이탈리아의 그 중부에 있는 그런 그 베네 그 뭐죠 그 피렌체나 이 주변의 그런 도시 국가들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뭐 시칠리아 이런 데를 여행하다 보면은 대부분 그 도시 국가가 이 되게 몰락할 때 성벽문을 대부분 내부인이 열어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돌아다니면서 보면 대부분 그 이제 왕국, 도시 왕국 같은 것이 몰라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 팻말에 쓰인 걸 보면은 내부인에 의해서 역모가 일어나가지고 성문을 살짝 열어줘서 되게 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 인간적인 그런 특성이 그 이익이 될수 있으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뭐이 나라도 그 위쪽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인 일가에 뭐 이익이 되니까 뭐 그냥 폐악질을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뭐이저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뭐아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냐. 그거는 사람이 너무 순진하거나 아니면은 좀 세상 물리를 모르거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뭐든 다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 그 김씨 왕조가 사실 그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나 이런 뭐이 감옥의 고문이나 이런 이제 엄청난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감추고 싶어 하고 이걸 이제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계속 이걸 무시하다 보니까 아 이게 도덕적인 해이가 국에 달해 가지고 이제는 대놓고 이제 수용소나 인도 탁할래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용소가 있고 사람을 고문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북한 정권이 행패질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그거 닮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어떤 정의감 같은 것들이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너무 그 악행으로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수준이 좀더 구적으로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도 잘 판단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좀 위기로 느끼는 거는 그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서 사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의 인권은 전혀 국가가 지켜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탈북자가 한국으로 망명했는데 그 사람을 한국 정부에 의해서 북한에 보내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북한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 오고 있지 않냐 이 정부의 수준 자체가 완전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들이 그 어린 시절부터 뭐 초등학교나 또 유치원이나 아니면 부모들한테서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정직하라든지 성실하다든지 남을 속이면 안 된다든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든지 그런 가치 기준이 최근 들어서 많이 무너져 내리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말씀하시죠. 북한이라는 사회가 지금 한국에는 세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이제 진짜 북한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북한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이 선전하는 북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북한이 선전하는 북한과 한국 학자들이 만들어낸 북한하고 실제 북한을 완전히 동떨어지게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그 대북 정책 자체가 한국 학자가 바라보는 북한은 실상하고 북한 선전이 하고 선전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북한하고 겹쳐져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지금 대북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북한의 현실은 전혀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통일부 장관이 뭐 저기 좀 판문점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한다는 얘기가 뭐 자유왕래 하자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하자 근데 그 이산가족 상봉 뭐 우리가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 정권이 응해야 되는데 지난 15년 20년 동안 이 좌파 정부가 북한에 그렇게 퍼다주면서 그렇게 도와주면서 이산가족 상봉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왜 못했냐 그 못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는 수령 독재라고 하는 그 독특한 독재 구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어떤 왕래도 그 어떤 소신 교환도 왜냐면 모든 편지 교환 이런 것도 다 간첩죄로 다 이제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쪽의 실향민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그 가족을 만나게 되면 그 체제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걸 허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아무리 하고자 해도 할수 없는 그런 뻔한 현실이 있는데 그런 이제 하나만한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 보면, 아,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학자가 만들어 놓은 북한하고 북한이 선전하는
선전하는 북한하고 이것만 지금 가지고 북한을 보다 보니까 실제 현실의 북한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좌파 세계에서 바라보는 북한은 이런 가상의 북한을 놓고 자꾸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정권이 선전을 하니까 거기에 반이 지금 넘어가서 지금 그렇게 허둥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북한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릴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탈북자가 와가지고 지금 북한을 알리고 있는데, 일부 좌파들은 이제 우리가 북한 체제로부터 피해를 받고 왔기 때문에 나쁜 소리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를 보고 왔지만 현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를 무슨 북한 정권이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뭐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매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제 현실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패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강철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는 정신질환 같거든요. 그게 질환 같은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 그 렌즈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고 싶어 하고 또 본인들이 젊은 날부터 가졌던 북한에 대한 어떤 환상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일종의 그 그냥 뭐 그냥 정세가 아니고 저는 그 중증 그 정신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자기의 비즈니스나 자기가 종사하는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그건 100% 망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업가의 세계에서는 교정작용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정치가의 세계에서는 뻥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선전이라든지 선동과 같은 게 통하기 때문에 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환상을 먹고 사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끌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환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 과거에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동독의 슈타지가 서독에 대해서 그 정보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서독 사회를 움직일 만큼 그 정보 사업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독의 슈타지 문건을 열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동독의 슈타지 매수가 되어 있었다, 이건 이제 사실이었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북한의 정보기관이 슈타지보다 거의 한 10배 이상의 일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 정보기관이 남한의 정치를 움직일 만큼 상당한 이제 세력을 뻗치고 있고, 웬만한 정치인들을 다 매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는 북한 사회가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3만 5천 명의 탈북자가 와 있고, 북한의 현실은 계속 까발려지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북한과 그들이 선전하는 북한만 가지고는 이걸 해명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매수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북한 정권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걸 권력화해서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놓고, 멀쩡한 사람도 이 구도에 들어오려면 그 구도를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왕따 당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지난 또한 30년 정도는 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 놓은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참그 질환이니까 요즘에 사회 돌아가면 참 안타깝죠. 그 저는 이제 마키아벨리가 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군주론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못 보고 그냥 보고 싶은 걸 보면 그냥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군주론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만국불변의 진리거든요. 아주 냉철할 정도의 현실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갖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생명을 보존하기가 힘든데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점에 사실, 예.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그 내가 돈이 많은 어떤 사업가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강도가 갑자기 칼꽃을 목에 딱 들이대게 되면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힘이 사실은 소용이 없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당장 강도의 손에 그냥 목줄이 딱 잡히는 건데, 예.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저런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런 강도를 우리가 칼을 빼앗고
그 강도를 제압하는 길밖에 사실 없는 건데, 그 강도한테 환상을 가지고 평화를 자꾸 이제 구걸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국민들, 내 생각은 뭐냐면, 저건 강도가 아니고 평화의 어떤 파트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70년 정도 축적해온 그런 검은 보화 재화를 예, 예. 한순간에 그냥 다 탈취할 수 있으니까 소위 비즈니스로 보면 대단히 뛰어난 전략이요. 대남적화 전략이라는 것이. 그것만큼 아주 멋진 그게 수단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것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있지만 지금 집권 세력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의도가 없다고 뭐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참 지적으로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참 미숙한 거죠. 그런데 그게 개인적 일신의 사업과 관련된 거면 그냥 자기가 망하면 끝나는데 네. 공동체가 망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북한 땅을 떠나서 이쪽에 정착하신 분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또 왔더만 이렇게 또 혼란스러우니까 어렵게 느끼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그 이제 능력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 사악한 사람들은 특별한 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그런 재간이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쪽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집단에게 상당히 먹히기가 쉽습니다. 그게 북한 같은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김일성 집단이 뭐 소수였지만 똘똘 뭉친 그 깡패 집단이 완전히 북한을 장악했듯이 이런 형태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세력이 거의 강도 논리로 지금 사람들을 제압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순응을 하고 있고 마지막 거로 가지고 검찰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뭐 국정원도 지금 뭐 지금 정보 보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김정은이 무슨 보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아, 그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방송을 준비를 그걸 해서 내보냈는데, 예. 이제 이번에 그 정보위, 국정감사 정보위에서 보고한 걸 보니까 예. 국정원에서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김정은 뭐 국무위원장이 이번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지시했습니다. 그게 국정원 관계자가 참석한 정보위 국회의원들에게 보고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라는 국회의원이 한번 물어보더군 확인을 그렇게나 자기들이 파악한 건 그렇다. 나는 당장 그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아, 저 양반들이 협조를 하고 있구나, 공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도 지금 그 너무나 황당무계하고 이 국정원의 수준이 정말 이제는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공무원을 이제 군인이 싸 죽이고 그 지시한 건 김정은인데 응? 아니 김정은은 자기가 죽여놓고 무슨 재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뭐 이미 끝난 사건인데 김정은이가 왜 그런 사건에 관심 가지고 재조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북한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남측의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남측에서 이런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책임이라고 남측에 뒤집어 씌웠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걸 월북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월북자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응?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월북하겠다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도 그걸 지어내진 않거든요. 월북하러 왔으면 당연히 월북자라고 받아들이겠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죠. 그런데 월북자도 아니고 북한 정권에 대항을 했고 남쪽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쏴 죽인 거죠. 그냥 그뭐 자기네 반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팩트인데 김정은이 무슨 정신 나갔다고 무슨 그 자기가 한 지시를 갖다 다시 조사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런 정보라는 게 사실은 정보적인 가치도 없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지어낸 그런 정보인 것 같은데, 이런 정보를 이제 정보랍시고, 마치 무슨 김정은이 사살당한 공무원에게 관심이 있고, 그게 북한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인데, 김정은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아마 김정은은 아마 국정원의 이 보고를 보면서 참 너무나 치졸하고 웃기는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북한 정권마저도 뭐. 근데 이미 이제 그러니까 또한 가지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것이 이미 이제 국정원장으로 박지원 씨가 갈때 제가 예. 공병호 TV에서 국가에 충성하기를 이런 그 제목에 그걸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동안 뭐 반대도 많고 했지만 일단 국정원장이 되었으니까 국가의 대한민국이랑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서 처신을 해야 된다. 그런데 뭐 근래 지난번에 물론 뭐 다른 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북한의 통지문 9월 25일 날 거기에 대한 또 진위 여부도 많이 또 논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또 지금과 같은 그런 사태를 보니까 우려했던 거가 참 내가 우려했던 거가 그냥 기운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 국가의 가장 고급 정보를 이 다루고 국가를 보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이 저런 식으로 처신해서 어떻게 하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저는 많지 않았겠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 기사를 보고. 꼭 같은 생각을 그러니까 하신 거네. 예. 지금 이제 가장 좀 위급한 상황이 뭐냐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국정원장이 지금, 이걸 지금 이제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 한반도는 남북한이 첨예하게 지금 대치하고 있고, 특히 정보전에서 북한이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이제 계속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간첩을 잡는 전문가 집단이 그걸 수사하고 작업을 마무리해야지 뭔가 일이 되는 것이지, 경찰이 지금 사실은 대북 정보 역량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국정원이 하고 있는 그 역할을 경찰이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대공수사권을 경찰에게 줄 경우에 엄청난 이제 안보 공백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김정은한테 이런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국정원이 뭐 어떤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뭐 했다고 칩시다. 그럼 과거의 일인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국정원에서 그런 거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있는 간첩도 지금 안 잡아가는 판인데, 그런데 그 있는 간첩도 안 잡는 그런 판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준다는 것은 국정원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김정은 정권한테 정보의 모든 이 정보 권리를 북한한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은 정보전에서 지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군사력에서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를 뺏기는 거죠, 북한한테. 근데 이런 엄청난 그 위기의 그런 이 상황을 아무런 꼬리낌도 없이 뭐 대놓고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우리 야당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반발도 하지 못하고 있고, 뭐 과거에 무슨 뭐 우리가 민주화운동 때 당했으니까 이 과거 잣대 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국정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최전선의 정보 조직이 북한의 국가 보위성과 대남 공작 조직과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만 이제 이게 뭐 평화든 무슨 뭐또 다른 길이든 뭐 길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의 모든 기능을 다 갖다 내려놓고 북한에게다 또 맡겨놓고 지금 무슨 평화를 논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평화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권을 아예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이 박지원 씨가 하는 이 행동들은 나라를 거의 북한에게 팔아먹거나 아작내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국익이나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치 집단의 이익과 통수권자의 눈치나 보면서 정치 구단의 어떤 그런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정원이 막대한 재산을 들여가지고 취득한 대북 정보를 정권에 활용하는, 이건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익에 활용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한 개인 정권에 그 정보를 갖다가 활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이제 망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김정은이 무슨 뭐그 공무원 수사를 하려 시킨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국정원 정보라고 지금 내놓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국민을 그 얼마나 하나만한 우습게 보면, 얘기고, 예. 그런 정보가 있을 리도 없고, 제가 보건데 이게 만들어낸 정보 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너무나 딱한 거는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만들어진 정보다, 가공된 정보다, 그리고 또 남북한 사이의 어떤 관계를 공조하는 의미를 위한 그런 조작된 정보다 그런 의혹이 너무나 많이 뜨는데도 그것을 버젓이 이렇게 발표하고 그걸 또 여당 의원이 또 확인도 해주고 확인 질문도 던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참이 나라가 참
참, 뭐,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제, 그, 조금, 치하교회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좀 저항하는 사람들을 그 탄압하는 방법이나 또 구금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아마 좀 여러 가지 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사실 그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최대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에 복음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300만이 아사할 때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뭐 이런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국경 지역으로 가서 북한 주민들을 이제 선교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성경도 보내면서 식량 쌀을 뭐 돈을 엄청나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훈련시켜가지고 북한에 많은 분들을 보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북한 내부에 지하교회가 있다 없다 그런 논쟁이 꽤 많습니다. 왜냐면 본 사람이 예.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예. 그 기독교인들 잡혀온 거는 봤습니다. 본 적은 있어요. 기억에 하지만 남으세요? 제가, 예, 북한의 일반 사회에서 기독교인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북한 사람들 보기에는 북한의 지하교회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제 강철한 TV에서 이제 그 북한 내부에 뭐 밝힐 수는 없지만 꽤 높은 직위에 있는 그 세력으로부터 북한의 정보기관 국가보위성이 제작한 그 반종교 동영상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 공개를 했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중간 이하 부분에 보게 되면 그 교회까지 그 중구 심양에서 훈련받은 북한 여성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북한 감옥에서 이제 수용을 살고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선교를 이제 하는 그 과정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꽤 과정이. 많은 세력을 구축을 하고 거의 지하계 형태로 이제 활동을 한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정권에 의해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북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의 보위성마다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내라.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면 북한 그 김씨 왕조가 왜 기독교와 사생 결단을 하냐. 이거는 그 김씨 왕조의 그 소위 통제 시스템이 그 기독교를 거의 벤치마킹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우리 하나님처럼 이렇게 둔갑을 시켜놓고 북한 주민들을 신도화한 이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그 성경과 그이 교리가 들어가게 되면 북한 정권은 그대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간첩보다 기독교를 더 아주 악랄하게 탄압을 하고 있는데.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그 실제 사례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동영상을 권 박사님 TV에서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구독자님들이 한번 보시도록 한번, 많은 분들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철한 TV에서 올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제목으로 올라 있습니까? 실제 영상 하고요. 북한의 그 지하 교회에 관한 이제 그런 제목이 잠깐만요. 저 예,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그 우리 그 강철한 TV도 이 방송 마치시면 또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아마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근접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좋은 채널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제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또 여기서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그 보시죠. 황해도 보이성이 적발한 지하교회 아, 항해도 실패. 보위성이 예. 적발한 지하교회 기독교인들 이런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몇 분짜리입니까? 이게 지금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딱 보기 좋네요. 그 내용의 핵심 예. 내용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이 동영상의 전반 부분은 그 북한 지역의 창고라는 샤머니즘, 그러니까 뭐
지금 실제로 북한의 무당들이 막 창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불안하니까. 중앙당 간부들이 지금 무당 불러가지고 이제 전보고 막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심지어 김정일, 김정은도 이제 점쟁이한테 우전해가지고 뭐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 사회 만연한 그런 샤머니즘에 대한 그런 게 있고, 후반부에 가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한 여성이 중심으로 된 지하교회, 그리고 황해도 지역에 산발적으로 숨어있던 많은 지하교인들이 실제 사진과 이름까지 다 공개돼가지고 북한 정권이 적발했던, 그래서 뭐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은 사형이나 정신수용소와 같은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이런 적발된 기독교인들이 정말 북한 정권에 의해서 잔인하게 이제 탄압받는 이제 그런 실제 증거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많은, 은밀하게 촬영을 했겠네요. 이거는 이제 북한 정권이 만든 겁니다. 당연히 비밀리에. 비밀리에 만든 거를 내부 예, 북한, 교육용으로. 예, 북한 정권의 내부 교육용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더 사실적인 가치가 높은 거죠. 그 사례 연구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단속 대상을 지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종류의 그렇습니다. 자료라고 예, 보면 북한 되겠네요. 정권이 만든 겁니다. 북한 정권의 비밀리에.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이 영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폭발적인 어떤 그런 시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상인지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아, 북한의 이런 그 종교 실태가 이렇구나, 이걸 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황해도 지역은 원래 그 전쟁 때 인민군이 이게 땅을 다 빼앗고 이제 많은 지주들이 이제 남쪽으로 피신해갖고 다시 북진할 때그이 계급투쟁이 가장 치열했던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이 황해도를 적대 지역으로 봅니다, 이게. 그래서 300만의 황해도 인구 그 주민들을 함경도로 강제 이주시키고, 함경도인들은 또 황해도에 갖다 또 강제 이주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주민 성분을 갖다 바꿔 놓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대체적인 성향은 함경도나 이제 거의 비슷하게 황해도 지역이 반체제 성향이 강한 지역이거든요. 예. 원래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개화가 좀 빨랐던 지역이고, 또 그렇습니다. 기독교 전래도 좀 빨랐던 지역이고, 그 항해도 좀 특별한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잘 모르고 있는데 그 구월산 유격대라고 있었습니다. 그 예. 황해도에. 그게 아마 이제 민간 유격대 중에서 가장 그 인민군대에게 타격을 줬던 유격대가 바로 구월산 유격대인데, 이게 바로 황해도에 있던 유격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구월산 유격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북한 정권의 그 뭐랄까 좀 이렇게 좀뭐 치가 떨림, 너무 당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서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관련자들은 지금도 지금 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시면 그 항해도 보위성이 적발한 지하교회라는 그런 거를 강철한 TV를 방문해서 보시고, 또 저도 방송 마치고 나면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저도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그 정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강철한 대표님 말씀하신 걸 마저 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뭔가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 같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천지 신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북한에 계신 분들도 그 출구, 생활고라든지 불안감이었으면 그런 출구를 아마도 내가 볼 때는 그런 점집이라든지 무당 같은 것에 의존하지 않느냐. 그게 뭐 구한 말이나 조선조 말기에 민비나 고종도 엄청난 국고를 점 보고 그다음에 구단에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현상들이 만연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이제 소위 김일성 그 교죠. 그러니까 뭐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 김일성의 사상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공백이 지금 생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김일성만 믿으면 우리가 다잘살 수가 있고 뭔가 이제 부강한 나라에서 살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허황한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영적인 공백 사태가 와 있는데 이 공백 사태에 이 샤머니즘이 들어간 거죠. 그래도 이제 뭐 북한 그 경찰이 막 엄청나게 때려잡고 막 어떻게 단속을 해도 거의 말릴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고 이제는 중앙당 간부들 집에서도 이제 무당들이 구판을 벌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지금. 예, 뭐 그래서 지금 충분히. 예, 제가 보건대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 최적의 타이밍이 온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공백이 왔을 때 저도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지금 이때 북한 선교에 박차를 가해서 북한 내부에 USB, SD카드 라디오를 통해서 이 성경을 뿌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에다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누구도 사실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USB가 사실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 실제로 북한 내부에 많은 지하 교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조금만 외부에서 이런 그 영상들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 이제 북한 선교의 타이밍이 온것 같은데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잠자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90년대 후반에 많은 분들이 열정을 바쳐가지고 북한을 도왔지만 지금 너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다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는데 사실 지금이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음에 이제 통일이나 그런 문제를 우리 염두에 두더라도 그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이 받은 그런 영적인 상처나 이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뭐 무슨 뭐 사회 계몽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적인 그런 손상이나 아니면 훼손이나 아니면 상처 같은 것을 그런 치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한국 교회가 좀 분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나오셨으니까 강철한 대표님이 그 북한 전략센터 활동도 좀 소개해 주시고 그 USB 보내기 활동도 좀 소개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한번 말씀을 좀해 주시죠.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 그 사실 그 저희 단체는 200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사실은 북한의 인권 문제나 북한의 실상을 뭐 미국 국무부나 또 유엔이나 뭐 유럽에 가서 이걸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 회의니 뭐 이런 행사는 너무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북한에 전달이 안 되면 사실은 별 우리가 없더라고요, 이게. 북한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그 생각을 몇 퍼센트 정도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수준에 따라서 북한 사회 변화는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적어도,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동독의 스타지가 서독의 TV나 라디오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면서, 완전히 동독 지역이 이제 서독의 공감을 TV에 그 다 이제 노출됐고. 노출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도 전체 인구의 한30% 정도만 남한 정보를 취득하기 시작하면 북한 정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금 북한 전체 주민의 한5% 정도나 지금 겨우 영화 한 편이나 보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그래서 최소한 전체 주민의 30% 정도까지 끌어올리면 우리가 뭐 외부에서 뭐 무슨 일을 안 해도 저절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것들을 너무 중요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 정부가 대북 뭐 지원이니 뭐니 하면서 뭐 몇천억씩 막 쓰고 있지만, 한 몇백억만 좀이 분야에 또 쏟아붓게 되면,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의 민심도 없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로 갈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가 있는데, 이런 손쉬운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뭐할 생각은 거의 없고, 이거는 보수 정부 때도 사실은 거의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이 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민간 차원의 그런 활동도 다 지금 뭐 적대시하고 이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USB 마법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한번 개의 말씀. USB가 USB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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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매직. 예. 예. USB 예. 마법.
한 개의 USB가 100개로 복사가 되고, 100개는 1000개가 복사가 되고, 그래서 제대로 하나가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가 1000개, 10000개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USB 마법이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콘텐츠가 담긴 USB를 한 10000개 이상을 북한에 살포하게 되면, 우리의 정말 우미심장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북한 내부에 그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고, 이걸 아주 노하우를 저희가 축적을 했다 보니까, 지원되는 우리가 그 금액만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체계를 갖춰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돈이 없어서 사실 못 보내고 있는 것뿐이지, 그 자금 지원만 되면, 북한 내부에 엄청난 그런 이제 USB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 교회 쪽에서 이런 많은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교회에서 어떤 지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큰 몫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이야기시죠. 그러니까 뭐 몇몇 교회들이 저희 교회도 도와주고 있고요. 몇몇 교회들이 도와주고는 있지만 이걸 좀 이제 규모 있게 이걸 작심하고 정말 북한의 선교 차원에서 이걸 이제 하는 교회는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마음만 먹으면 정부하고 상관없이 교회 대 북한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이거는 좋은 정말 말씀이에요. 진실의 무기로 예. 그래서 그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우리 교회들에서 북한 내부의 USB, SD 카드,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 선교를 할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민족으로서 또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진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해야 되는 되는 문제다. 그런 문제를 생각을 근데 했으면 그 좋겠습니다. 비슷한 방법을 호메니가 과거에 이란 왕정을 무너뜨릴 때도 비슷한 방법을 썼죠. 그 당시도 아마 내 생각에는 그 당시는 USB가 아니고 무슨 뭐 테이프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메시지 같은 걸 침투시켜 가지고 결국은 혁명 역량 같은 걸 고양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유럽이 도미노로 변화가 되고 붕괴된 것은 그 당시 미국과 이제 서방 세계에서 동유럽의 그이 자유를 쏘기 위한 라디오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그 동유럽 지역에 라디오를 갖다가 왕창 쏟아부으면서 이게 변화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그 그러니까 내부의 체계적인 구성원들이 노력을 했네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노력을 맞습니다. 예. 아주 의도적이 조직적인 노력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독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동독 정부가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전파를 동독에 쏟아부었고, 이걸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전부 다 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이 찰스 기트에서 다 기록을 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동독 정부가 서독에 대한 TV나 라디오를 듣는 것을 범죄시하지 못했습니다. 막판에 가면서. 아, 막판에 예. 큰그 말씀을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그 정보를 통제하는 걸 포기해 버렸구만요. 그렇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면서 동독 주민들이 안방에서 서독 TV를 다 보게 되고 서독의 라디오를 다 듣게 되는데 그게 안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 우연하게 그게 무슨 갑자기 서독으로 달려온 게 아니라 이미 우시카가 다돼 있고 서독의 모든 정보를 동독 주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그 주민들의 결정에 의해서 투표를 통해서 서독으로의 통합을 갈수 있었죠. 그러니까 뭐그 당시에 동독의 호네코 정권이 서독으로 편입되게 되면 우리나라 노예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를 반대했지만 동독 국민들이 그걸 거부하고 공산 독재를 갖다 이제 종식시키고 서독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서독을 딱 보면 답이 나오고 있는데 서독이 했던 통일 방식을 전혀 우리는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거꾸로 된 방식,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방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로만 하는 평화, 말로만 하는 이산가족 면담 이런 거뭐 말로는 계속 할수 있죠. 하지만 북한 정권이 변해야 그런 걸할수 있는 건데
북한 정권이 변화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 이런 하나만한 얘기들만 하고 있고, 김정은 편에 서 가지고 지금 엉뚱한 일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북한은 다된 밥, 사실은 뭐 주민들은 불만이 국에 달아 있고, 준비가 다돼 있는데, 이걸 유도해야 될 한국 정부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통일의 방해자는 한국 정부지. 북한, 물론 북한 정권은 이제 그걸 제일 반대하겠지만, 통일을 가로막는 정말 이 세력은 저는 한국 정부라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 아마 방송 듣는 분 가운데 동의하시는 분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시지만.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렇게 지난번에도 언급하셨지만 생활고가 이렇게 가중되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불만들이 쌓이고 하니까 소요사태나 뭐 이런 그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마당에서 반발하거나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보고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발 사실, 장애나. 북한, 전통 북한 사회에서 이게 뭐, 보복범죄라든지, 그리고 살인행위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 자체가 살인자는 무조건 사형시키기 때문에, 남을 죽일 때에는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살인율을 굉장히 낮추는,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이고, 막 사람들 악에 맞춰 있지만 사람을 함부로 못 죽이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복 살인 사건들이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악에 맞춰 있다. 이제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그 창강 분주서라는 게 있습니다. 창강 분주서. 이 창강분 창강 분주서. 분주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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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창강 분주서는 중앙당을 감시하는 정보 조직입니다. 중앙당. 그러면 그 대단한 거네요. 예. 그래서 이 창강 분주서라는 것은 김정은하고 직접 거래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창강 분주서의 모든 정보는 김정은에게 바로 보고가 되는 이제 그런 곳인데, 이 창강 분주서에서 수사관이 중앙당 간부의 자식이 연루된 마약 사건에 이제 그걸 캐면서 엄청난 비리가 있었고, 또 이제 중대 범죄가 있었는데, 이걸 캐다 보니까 점점 이제 범죄자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범죄 집단에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너 가만 안 있겠다. 그런데 창강 분주서라는 것은 중앙당 총사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허위 부대가 다 경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강 분주서 수사관을 직접 해하지 못하고, 창강 분주서 그 아들이 이제 김성종합대학 물리학부 다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수사관의 아들. 수사관의 아들이, 수사관의 예. 아들. 그 아들이 이제 김성종합대학 물리학부를 다니는데, 이 아들을 이제 학교 가는 걸 끌어내가지고, 아들을 죽여서 이제, 자당강에다가 처박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변사체가 올라왔는데, 이 수사관은 정말 할 말을 잃은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감히 나의 아들을 건드리냐 이거죠. 이것도 중앙당을 감시하는 최고 권력자의 아들을 갖다 건드린다는 것은 이 범죄 집단 자체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이 체제를 대항하는 이 세력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도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 그래서 온 평양시가 막 떠들썩했고, 이걸 잡으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제 사건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북한 내부가 이런 보복범죄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웬만한 국가 보위성, 인민 보안성,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남에게 악하게 놀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군가가 달려들어 가지고 집으로 갖다 부신다든지 아파트에서 던진다든지 이런 범죄가 되게 많대요, 지금. 예,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장마당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다툼이 조금 있으면은 막 사람들이 그렇게 좀 함께 힘을 모아주고 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관찰된다. 이런 종류의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실상적인 게 불만이 어느 정도를 벗어나니까 발생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 같은 데서는 아주 낮은 급수의 경찰한테 대항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은 더큰 권력들을 상대를 하는 것인데, 이게 특히 이제 국가 보위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보다는 이제 집단 기관을 갖다가 상대하기도 하고 큰 사람을 잡아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보위원들이 뭐큰 공로를 세우고 누구 잡았다고 하게 되면 언젠가는 꼭 보복을 당한다는 그런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더 이상 악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서 2018년도, 17년도에 국가보위성 상층부를 갖다가 숙청하면서 그 숙청 사건이 더 그게 기름을 부은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바뀌었고, 바닥으로 갈수록 이제는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지 않고 적당히 해서 내가 이제 보위성에 이제 제대돼 가지고 연료보장 받을 때 주변 주민들로부터 적어도 돌판매는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니까, 아 이제는 북한 사회가 더 이상 이제는 북한 체제보다는 주민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자기 노후를 정권이 아니라 주민에게 의존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는 보위성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을 장악할 수가 없게 되고, 이제 뿌리로부터 이제 뭔가 체제 변화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국가 보위성의 권력 약화와 법업 범죄의 어떤 그런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김정은 정권의 아주 바닥을 지금 흔드는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뭐 북한의 뭐 태풍 피해니 뭐 코로나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내부의 경제난이 더 극심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맞물리면서 북한 체제의 어떤 내부적인 붕괴는 더 빨라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참, 그 현장 정보를 생생하게 입수를 하시고 또쭉그 강철한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되게 한 사회의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걸볼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하고 이때하고의 차이도 보일 것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훨씬 더좀더 예리한 그런 판단이나 진단이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이번에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 뭐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재신임을 받게 되면은 대북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모습이 뭔지 이게 아직 저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재선되면 이제 김정은이하고 다시 협상하겠다. 그러면 김정은의 협상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톱다운 방식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감축하는 형식으로 지금 장사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장사에 넘어갈 사람인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김정은을 활용해서 내 재선에 도움될 방식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북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트럼프의 완전히. 대북 정책과 다른 방식으로 갈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솔레마니를 갖다 한 방에 딱 때린 것처럼, 김정은 집단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제거해서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구성권을 이제 해방시키는, 이건 아주 결단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워낙 이제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북한한테 말릴 것 같지만, 또 아주 엉뚱한 방식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완전히 이제 바꿔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김정은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되게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주 대놓고 지금 그 북한하고 협상하는 것 자체를 비판했고, 그리고 김정은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속았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되게 되면 더 강력한 제재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미중 문제가 풀리면서 북한이 재물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에게 뭔가 양보하는 대가로 북한을 이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중국이 북한을 좀더 감싸 안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미중 관계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제 협상의 하나의 제물로서 북한을 이제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죠. 이거는 중국의 국익하고도 맞물리는 겁니다. 북한의 핵 포기는 중국의 동북아의 질서, 이 패권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미국하고 이제 합의를 봐서 북한의 핵을 포기 안할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제거하겠다. 이걸 동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상당히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런 기존의 협상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상당히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정말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또 재신임을 받으시면은 또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임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좀 소신껏 하실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며칠 전에 지인을 만났는데요. 이제 오늘 강철한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합동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주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그안 가보셨죠?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아직 올라가 보진 않았습니다. 그게 올라가는데 뭐 2만 얼마를 줘야 된대요. 그래서 아, 거기에 그렇습니다. 쭉 올라가서 보니까 그분 말씀이 뭐백 몇십 층 올라가는데 무슨 1분인가 뭐 얼마인가 걸렸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너무 잘 지어놨다라고 합니다. 근데 위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참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나라를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분은 그냥 딱 떠오른 말이 그 말이 떠올랐고 또 며칠 전에는 그 인원고등학교 사태 때문에 물러난 그런 그 지금 그뭐 전국 학생 수호연합의 대변인 하시는 분 모셔가지고 젊은 분이죠. 지금 한국에 예.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상주입 교육. 예. 정확하게 표현하되 사상주입 교육.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나쁜 사상을 주입하고 이런 걸 보니까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참 괜찮은 나라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참그 지금 북한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철한 TV도 그렇고 강 대표님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나라가 좀 이렇게 반듯한 길로 가는데 뭐 힘을 다하는데 이런 방송들이 좀 기여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돼야 북한을 구할 거 아닙니까? 예.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갖고 있고 피부색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남한에 내려오셔가지고 잘 사시는 북한 분들 보면 뭐 그냥 금세 적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참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참좀 미흡하고 그렇게 하죠. 그럼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그 한번 그 마무리하시는 또 이야기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일단은, 우리 공병호 박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또 우리 공병호 박사님 TV에서 또 많은 구독자님들과 또 소통하게 돼서 또 상당히, 기분도 좋고 또 영광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과 남한을 동시에 살아봤고, 딱 절반씩 절반씩. 살아봤는데,
예, 어쨌든 그제 생각은 그 김정은 같은 그런 집단에게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고 또 대한민국이 먹힐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난센스. 나고 너무 이제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어도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저런 정권하고는 마주서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그 아까 세계의 북한 중에 진짜 북한을 알리는 그런 선봉에 서서 또 역할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북한 내부의 주민들을 알리는 주민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쪽도 이제 국민들이 많은 후원과 도움이 있으면 저희 탈북자들이 이런 쪽으로도 큰 역할을 또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강병호 박사님 또 TV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는 것 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또 좋은 그런 정보를 주셔가지고 지하교회 상황은 제가 마치자마자 바로 예. 재구성해가 내보내러 하겠습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오늘 또 강철한 TV의 강 대표님, 강철한 대표님 모셔가지고 오늘 방송을 또 여러분들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늘 모실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반듯하고 또 최신 정보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정말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히 아마 그게 저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강철한 대표 운영하는 북한 전략센터 특히 USB 보내기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무튼 나라가 좀 반듯하게 되는데 힘을 다하는 그런 많은 시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강 대표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일주일에 지금 이 시간 6시에 수요일 날 모시는 걸로 그렇게 또 일이 생기면 또 다음으로 연기하더라도 그리고 또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 공병호 TV는 1차적으로 6시 오후 6시 그리고 또한 분이 더 섭외가 되면 오후 8시 예, 그리고 뭐 앞으로는 이제 또 좋은 책을 쓰신 저자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런 현안 과제뿐만 아니고 직접적으로 지식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수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상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그런 인터뷰를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재능이 또 저한테 있는 것을 제가 찾아냈기 때문에 무슨 신앙 간증도 있고 또 해외 선교사들 통해서 오지 나라를 또 이해하는 그런 새로운 시계나 또 지평을 확대하는 일도 하고 또뭐 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라는 이런 최신 기술에 대한 그런 최신 저자들도 모시고 또 예를 들면 역사 문화와 관련된 뭐 베네치아 탐방기 이런 분들 모시고 그렇게 해서 좀 풍성한 콘텐츠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답답하고 이렇게 느끼시더라도 제가 어제 아침인가 잠에 깼을 때 다음에 내 방송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둡더라도 또 어떤 사람이 또 나쁜 일을 가지고 폐악질을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지난 날들을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악은 드러납니다. 세상에. 그리고 악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위선은 끝까지 덮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역사 발전이라는 것은 선의 승리고 진실의 승리고 참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겪는 약간의 고난이나 고통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단련해가는 연단의 세월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사회적인 그런 도전 과제나 개인적인 그런 도전 과제도 좀 씩씩하게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힘든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당면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중요성을 부여하시면은 건너뛰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그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아픔이라든지 경험조차도 훗날 반드시 유용한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삶의 진면목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것이고 또 공병호 TV가 요즘에 송출이 많이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방송이 되면은 또 URL을 또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밴드라든지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그런 클럽에 알려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소화해서 자신의 발전과 또 나라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시민들이 개화된 시민들, 문명화된 시민들, 계몽된 시민들, 진화된 시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